해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나무가 있다면 아마 매화나무와 산수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수유로 유명한 곳이 구례 산수유 마을이 있고 또한 경기도 이천시에 백사면 산수유 마을이 있습니다. 이천시 백사면 산수유 마을은 지금 이 시기가 산수유 꽃이 가장 만개하는 시기라고 해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산수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근 3년간은 축제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의 낙엽 교목인 산수유나무의 열매입니다. 약간의 단맛과 함께 썰고 강한 신맛을 냅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해서 술과 한약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천시 백사면 산수유 마을의 산수유는 엄영순과 5명의 선비가 낙향하여 육괴정을 짓고 주변에 느티나무와 산수유를 심은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육괴정은 1519년 중종 14년 조광조 등 신진 세력이 화를 입는 사건인 김효사화로 벼슬을 버리고 낙창한 엄용순 등 6명이 건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초당이었으나 여러 차례 중건하여 담장과 대문이 있는 사당의 형태로 변모하였습니다. 육괴정이라는 이름은 엄용순을 비롯하여 당대의 명현인 김한국, 강은, 오경, 임내신, 성담령 등 6명의 선비가 시와 학문을 논하며 우위를 기리자는 뜻에서 정자 앞에 연못을 파고 6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은 것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519년 11월 남곤, 심정, 홍경주 등 훈구 재상에 의해서 조광조, 김식, 김정 등 이상적인 정치를 추구하던 신진 사류가 화를 입는 사건으로 이들 신진 사류의 선비들이 정치를 떠나서 엄용순의 아버지 엄훈의 묘가 있는 이천 백사면 도림리로 낙향하여 정자를 짓고 응거하였다고 합니다. 육괴정은 1986년 이천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천 산수유 마을은 3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산수유 마을은 여러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괴정이 있는 마을이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관광 안내소와 체험센터가 있고 주차장에서 육괴정까지는 약 450m 정도의 걷기가 수월합니다. 육괴정의 옆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57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봄을 알리는 매화나무와 산수유 군락지를 산책하고 조선시대 6명의 선비들의 초당인 육괴정도 보면서 이천 산수유 마을의 봄 향기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